설마? 안녕하세요. 저는 수비수 황현수라고 합니다. 저도 똑같은 수비수 김환길이라고 합니다. 여기 근본 있는 사자고 한번 보여주시고 서바톡 시작. 그때 김재현서 너무 웃기게 해가지고 아, 네. 저울이 왔다. 저울이 왔다. 아, 개구리야? 너 알긴 알지? 서울이 왔다. 누구 마음대로 그게 왜 저러. 좀 더. 한길. 한길. 아니 한길. 아 저 이거 16년도 같은데? 땡. 아니에요. 17. 한길. 네. 18. 한길. 11. 한길. 12. 아니 찍지 말고. 아 이 형 갈라놓으니까 뭐 영 별로다.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. 형 이게 갈라놓으니까 엉망이구나. 뭐 이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어. 갈라놓은 거. 진짜 별로다. 별로다. 이래서 위치 선정이 중요하구나. 근데 영국이 거 있어요. 나 인정은 하겠는데 네. 영국이 거 좀 궁금한데 약간 이렇게 생겼던데 꼭 영국이 꼭 그거는 제 인스타에 박제해야겠네. 그냥 근데 나 해마다 애들이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애들이 약간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. 더 사이코들이더라고요. 약간 주성이는 솔직히 좀 역대급인 것 같고요. 아마 한 5년 안팎으로 그런 애 안 나올 거야. 5명? 5명이나 5살? 응. 저는 5명이나 살 것 같아요. 5명 다 시키려고. 너 빨리 오고 너 죽으라고 너 먹고 너 돌거지라. 유명하다. 얼마나지? 지금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5살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네. 걔는 개조가 불가능해. 아 불가능해. 걔는 일단 집 들어가면은 그냥 나만 아는 게 없을 거야. 꼭 살아야 돼요? 살면 뭐가 있어요? 돈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. 아 일단 영옥이 6명을 들면 좀 너무 짠돌이라서 6명 다 밥 써야 될 것 같아. 어 영옥이 맨날 입에 달고 사는 게 아 밥 한번 사줘 그러면 형은 나 사줬어? 어 독사 지갑을 뭔지 모르겠어. 못 봤어요. 누구 영옥이? 어 지갑 뭔데? 몰라 진짜 몰라. 옛날에 소문 있었죠. 주성이 양치 한 달에 한번 한다고. 칫솔이 아니라 소금으로 한다고 그랬어. 소금으로. 아 근데 지금은 한 달에 두 번 한다고. 아 한 달에 두 번 한대? 많이 한다. 내가 계속 잔소리 했거든. 아 그래? 어. 너는 진짜 같이 살아야겠다 지금. 진짜 잘 맞지 나. 솔직히 궁금한 건 이걸로 수익이 창출이 돼요?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